모든 것을 취한 일본, 모든 것을 잃은 한국.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국은 스웨덴의 무기력한 경기 끝에 패배한 반면, 일본은 콜롬비아를 꺾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기 때문이다. 신태용 감독이 이끈 한국은 18일 스웨덴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0-1로 졌다. 후반 중반까지 팽팽한 0의 균형을 이어가다 페널티킥 결승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아쉬운 결과는 아니었다. 경기 내용 면에서 패배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은 90분 동안 단 한 개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다. 4회, 3회, 3 전형과 김신욱 선발 카드라는 나름의 승부수를 던졌으나 경기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 내내 이도저도 아닌 경기력에 그쳤다. 유일한 실점이 페널티킥이긴 했으나 조현우의 선방이 아니었더라면 점수차는 3골 이상으로 벌어질 경기였다. 특히 스웨덴전은 신태용 감독이 올인을 선언할 만큼 많은 준비를 기울였던 터라 이날 패배는 더욱 더 치명적이었다. 결과는 물론 그라운드 위에서 별다른 색깔조차 보여주지 못한 까닭이다. 팬심도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스웨덴전 패배로 신태용호는 잃은 것이 너무 많았다. 반면 일본은 첫 경기에서 모든 것을 취했다. 19일 콜롬비아와의 조별리그 H조 첫 경기에서 2-1로 승리한 덕분이다. 물론 운이 따른 결과였다. 전반 3분 만에 상대의 퇴장과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80분 이상을 유리한 상황에서 경기를 치렀고 결국 후반 중반 오사코 유야의 결승골을 앞세워 승점 3점을 챙겼다. 아시아팀이 월드컵에서 남미팀을 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 중요한 점은 비단 결과뿐만 아니라 내용과 팬심 모두 잡아냈다는 점. 수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긴 했으나 이날 경기 내내 일본은 짧은 패스를 바탕으로 한 특유의 축구를 거듭 구사했다. 특별한 변칙 전술보다는 가장 잘 하는 선택지를 낸 것이 효과를 봤다. 가나의 0-2로 완패했던 월드컵 출정식 당시 거센 야유를 보냈던 팬심도 단번에 바꾸는 데 성공했다. 조심스레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8년 만에 16강 진출 기대감도 품을 수 있게 됐다. 3전 전패를 걱정하게 된 신태용 호환은 극과 극의 행보다.